안녕하세요. 에어식스 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호입니다. 오늘 리얼리뷰는 VFC 글록 19X용 RST 스틸 슬라이드 셋입니다. Look, I don't wanna talk. How you try and press the kid and really you was soft. All you know is capping, homie, you don't know the law. Pedal to the metal, you ain't catching me in park. I just hit the stop. I don't wanna speak. Talking all that good, so I just hit you with the please. Running up the score like Tyreek, I'm going deep. Watch me how I'm saucing, I be spreading it with ease. 이 글록 19X는 글록 시리즈 중에 유일한 탄색이고 하이브리드 사이즈 제품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이 실총처럼 PVD 코팅 색감을 완벽하게 재현한 제품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RST에서 PVD 코팅을 적용한 스틸 슬라이드 셋을 출시를 했어. RST 하면 DLC 코팅된 스틸 슬라이드 제품으로 유명하니까 이 제품도 기대가 좀 되네요. 내가 대충 살펴보니까 여러 자료를 참고를 많이 했는지 실총의 외형을 가장 잘 재현을 한 것 같아. 그리고 PVD 코팅은 색상 재현에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해. 뭐 실총처럼 PVD 코팅을 하는데 이게 실총 색상과 유사하면서 VFC 글록 프레임과 어울리는 색감을 찾는데 샘플을 상당히 많이 소비를 했다고 하더라고. 아, 이게 다 얼마야? 아웃바렐은 실총 강성과 동일한 느낌으로 젠5 막스맨 폴리곤을 형상을 잘 재현을 했고 특히 슬라이드는 전방 모서리의 라운드값, 리콜 스프링 결합홀의 챔버값도 정확하게 재현했다고 해. 프레임과 만나는 부분도 실총처럼 라운드로 재현을 했고 챔버 쪽 슬라이드 두께도 VFC처럼 경량화하지 않고 실총과 같은 두께로 재현해서 정확한 두께값을 보여주고 있어. 이 정도 고증이면 거의 편집증. 소재는 KP4 스틸을 사용을 했는데 플라스틱 사출용 금형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로 경도가 높고 내마모성이 우수한 특성이 있어. 왕복 운동과 슬라이드 스톱이 걸릴 때 충격을 고려하면 소재 선정을 잘한 것 같아. 가공성도 좋은 편이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가공이 되었는데 앞에 설명한 외형적 디테일을 살리고 표면에 가공 자국이 남지 않도록 볼 앤드밀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표면 조더가 굉장히 좋은 편이야. 이게 가공된 면이라 왠지 날카로울 것 같기는 한데 손으로 만져보면 진짜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 걸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네요. 기능적인 부분으로는 열처리 이후 로커의 경도가 HRC 50 이상이라고 하니 웬만해서는 슬라이드 스톱폼이 갈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아, 이 CPC 개선판처럼 따로 부품을 넣어서 보강한 게 아니라 슬라이드 전체 경도를 높여버렸네요. 그렇지. 그리고 강도만 높은 게 아니라 멈치 홈의 형태도 실총처럼 슬라이드 스톱이 위로 올라갔을 때의 경사와 라운드 형상도 아주 잘 재현을 했어. 또 하나 큰 특징은 아웃바렐이 마루이 제품처럼 슬라이드를 따라 움직이도록 레일을 만들어서 챔버 윗면과 슬라이드의 직접적인 마찰을 줄여 챔버 표면이 까지지 않도록 했어. 추가적으로 바렐 틸트가 많이 돼서 한층 더 리얼함을 주기도 하고. 아니, 이런 고가 제품들은 슬라이드 몇 번 당겼다고 심하게 까지게 되면 아, 또 그것도 속쓰리기는 하죠. 이런 부분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기믹인 것 같아요. 아웃바렐과 챔버의 결합도 순정처럼 억지로 끼워지는 방식이 아니라 챔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없어진 것 같아. 그리고 슬라이드 앞쪽은 순정은 가공성과 내구성 때문에 플라스틱 부품이 끼워지는데 이게 스틸 슬라이드처럼 무거운 슬라이드를 사용을 하면 종종 파손이 일어나. 그래서 이 부분도 슬라이드 일체형으로 제작을 했어. 이거 분해할 때마다 번거로웠는데 장착도 편해지고 내구성도 올라가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스틸 슬라이드는 각인도 굉장히 선명하네요. 이게 실총처럼 레이저 각인으로 재현을 했는데 폰트나 사이즈 위치가 굉장히 재현도가 높은 것 같아. 그리고 추가로 판매를 하고 있는 리코일 스프링 셋은 실총처럼 앞쪽이 플라스틱으로 재현되어 있고 확실히 기존에 나온 다른 제조사 제품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제품 같아.
VFC 특유의 핫한은 어쩔 수 없지만 집탄 자체는 꽤 잘 모이는 것 같아요. 이 제품에는 RST 리콜 스프링도 같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순정의 경우는 플라스틱 가이드의 호폭 조절부만 아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호폭 누름새를 정확하게 눌러주지 못할 만큼 유격이 있는 편이에요. RST 제품은 이 부분을 해결한 구조로 집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아웃바리랑 챔버는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VFC가 스타감즈 시절에 구형 글록에 있던 구조인데 신형 구조로 바뀌면서 바렐 틸트가 줄어들어서 생략된 부분이야. RST 제품은 바렐 틸트가 많이 돼서 이렇게 스프링으로 당겨주는 구조가 작동이 더 원활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크루세이더 옵션 챔버를 가공을 해서 기능을 다시 살렸더라고. 그러면 이 제품은 슬라이드 세트랑 별도로 추가 상품으로 19X 전용 리코일 스프링 세트랑 리코일 플러스 챔버를 같이 구매해야 완벽한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작동 자체는 크루세이더 리콜 스프링 셋이나 순정 챔버로도 문제는 없지만 스틸 슬라이드인 만큼 내구성을 고려를 한다면 스틸 챔버도 같이 교환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순정 챔버는 가이드 쪽 돌기가 잘 부러지는데 RST는 챔버에 별도로 열 처리를 했다고 하니 내구성은 훨씬 좋을 것 같아. VFC 글록 제품들은 스틸 슬라이드 세팅이 쉽지도 않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제품들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RST 제품은 별다른 가공 없이 장착도 꽤 편하고 장착 후에도 작동성이 퍼퍼디노로도 충분히 작동할 만큼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마루에 글록에 스틸 슬라이드를 올려서 쓰곤 있는데 이 제품은 VFC 특유의 글록 손맛이 더 잘 느껴지는 제품인 것 같아요. 역시 스틸 슬라이드를 한번 써보면 일반 메탈 슬라이드로는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네, 오늘 살펴본 RST 스틸 슬라이드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완벽한 외형으로 제작이 되었고 장착성, 작동성, 그리고 다양한 기믹으로 VFC용으로 나온 스틸 슬라이드 중에 가장 하이엔드 제품입니다. 옵션까지 같이 구매를 한다면 금액이 상당하지만 제품의 재현도나 작동 신뢰성, 그리고 PVD와 NDLC 표면 마감 처리를 고려를 한다면 제조사에서도 판매가 억제에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88만 8천원으로 추가 옵션을 더하면 107만 3천원입니다. 직접 만져보고 작동을 해본다면 한 번쯤 구매를 고민하게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가스 효율도 순정 대비 20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가스 효율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박상현이었습니다. 장소원이었습니다. 아, 이거 때깔 좋네. 여기 사회공 녹화 한번 싸우자.